그래. 그래도 공부를, 내 강의 듣는 게 여러분 집에서 10시간 공부하는 건 나서. 자, 63번 문제 봅니다. 판결의 연등기. 자, 판결 등기법에 세 번 나온다 해서 첫째 원제 민법 187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온리 형성 판결.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29조에서 단독 신청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 원칙.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등기법 65조에 가면 제2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나와. 이때 판결은 종류 불문.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된다 그랬지? 이거 세 번 나오는데 이거 등기법 문제에서는 주로 여기 보존 등기에서는 그거로 나오지만 신청 단계에서는 단독 신청 관련된 거야. 그래서 판결에 대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 즉 승소한 자 단독 신청하는데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단독 신청할 판결 이행 판결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지?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각자 단독, 승패서 묻지 않고 각자 단독. 그럼 이행 판결의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해서 승소한 자만, 패소한 자 신청권이 없고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 없다 했지. 10년이 경과된 판결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했죠. 즉 확정시가 언제인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했고,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땐 등기필 정보를 안 내지만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땐 의무자 의자에 동그라미 있다 했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라. 이거 뭐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 61번 1번 문제예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의 권리를 확정한 것이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모두 등기법 23조의 제4항의 판결 포함된다. 뭐라 그랬어? 이행 판결이 원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확인 형성 판결 안 됩니다. 다만 형성 판결 중 예외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한다 했던 거예요. 2번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원인 증서로서 판결 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됐음을 증명한 확정 증명서를 내야 된다. 왜? 이행 판결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은 확정이 되어야 집행이 완료되는 거야. 그럼 확정 증명서를 해야 되니까 확정됐다는 걸 증명하니까 판결문에다 확정 증명서를 내면 되고, 무엇은 필요 없다 했지? 송달 증명서는 필요 없다 했지? 송달 증명서는 이건 집행 개시 요건이기 때문에 경매 들어갈 때 쓰는 거야. 이거는 이행 판결은 판결 확정되면 등기 신청하라라는 집행이 끝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확정 증명서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다는 거 뭐야? 여기 가집행, 가집행 선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가 임시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가집행이란 가 이 가랑 임시적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 가가 들어가 있으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3번 승소한 의무자 단독으로 판결에 등기 신청할 때 권리원 증명점을 제공. 이거 승소한 의무자, 승소한, 승소한 자만 신청하는데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거지만 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언제? 매수인이 강부자일 때 있잖아.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안 낸다. 등기필 정보 이거 없어 못 내. 이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 의자에다가 이거 내가 수업시간에 꼭 얘기했지. 빨간색으로 의무자 낸다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4번 등기 절차 이행을 면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즉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지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기관 판결 이유를 고려하여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 즉 이게 무슨 본등기하는 건지 가등기인지를 보려면 내용을 이유도 봐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상한 자 안 나와요. 판결하면 승소한 의무자냐 이 문제하고 10년 경과됐느냐, 그 다음 등기필 정보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몇 가지밖에 없어. 딱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각자 단독이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답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 64번 또 역시 또 이행 판결 또 나왔네.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1번 지문 송달 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 판결과 같이 보면 각종 조서 즉 조정조서, 재판상 화해조서, 청구 일락조서 이런 것들은 판결이 확 이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송달 증명서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 똑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의 가집행, 뭐라 가집행은 아직 확정이 안 된다 했지. 가집행이 붙어있다. 붙은 경우 판결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전 등기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등기 원인 증명한 서면의 집행년 판결 쓸 때 이전 등기 신청서 판결 서 검인
판결 때는 판결 자체금을 받으라고 했죠. 예, 틀린 것이고 가분을에게 어른 평의 각 소유권 지정 절차 순서로 순서대로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등기가 이전 신청할 때 을의 주소 이건 뭐야 주소 증명 정보는 현재 등기 기록된 사람 거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이렇게 전전 매매가 됐는데 지금 누가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각 이렇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누구 책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채권자 대위 신청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이렇게 이전되는 과정으로 보세요. 지금 등기 여기서 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 대위하니까 갑으로부터 을의 등기 신청을 이 사람 대위할 수 있지. 등기부에 지금 갑에서 누구 을 앞으로 쓰니까 주소 증명 정보 누구 꺼내야 돼. 을 걸로 등기 기록된 얘 걸 쓰는 거니까 얘가 등기 권리자 얘가 의무자 얘는 신청인 대위할 때 얘가 신청을 채권자 대위 신청했지만 권리자는 을이야 병이 아니고 채권자 아니고 이건 작년 문제야 또 이런 기본적으로 권리자 의무자 문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64번에 4번이 틀린 것이고 65번 자 단독 신청 아주 시험 많이 나온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 예외 단독 신청 23조에 규정된 2회 강론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나 그 말 소유인 단독 신청입니다. 수용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 유증. 유증은 무조건 공동신청. 이건 뭐 여러 번 했으니까 해봐 입만 아프지만 혹시 동영상 보고 또 정리가 안 되는 분이 있을까 봐 정리해줍니다. 유증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 있다 그랬지? 특정 유증은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참 그럼 유증이 뭐냐? 유언으로 증여라는 거야. 유언으로 증여. 그럼 증여 계약인데 증여인데 뭐 있다? 유언으로 했어. 언제 유언으로 생긴다 그랬어? 유언자 사망해야. 생전에 효력이 안 생겨. 그러니까 생전 가등기도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유증 사망 효력이 생긴다. 그럼 포괄유증 물권 변동을 물어봤을 때 물권 변동은 이것은 등기 없이 얘는 등기했을 때 등기 절차를 물어봤어. 등기 절차는 총 네 가지라고 했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중에서 신청인데 공동신청 원칙 둘 다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신청한다. 그러면 권리자 누구냐? 수증자 의무자 누구냐? 유언집행자 이렇게 된다고 했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등기 절차는 다 공동이고 그러니까 의무자가 있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65번 1번 유증은 다 공동신청입니다. 포괄 특정 묻지 않고 2번 소유권 보증이 말소 단독 신탁 등기 단독 누가 단독입니까? 신탁 등인 수탁자가 단독이라 수탁자 다 바뀐 내용 잘 알아둬야 돼. 포괄 승계 이내의 등기 아까 했지 공동신청 뭐야 원인 행위를 하고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어. 그러니까 공동신청이야. 누가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과 권리자가 또는 의무자와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이 알았어요? 그림 머릿속에서 이게 연상이 돼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포괄 승계 이내의 등기는 공동신청 등기명의 표시 변경 주소 변경이나 이름 개명 상대방이 없지 권리 변동과 무관한 거니까 단독신청 신탁 등기나 그 말소는 단독신청 보존 등기나 그 말소 단독신청 그 다음 4번 부동산 표시 변경 단독 합병 등기 단독 사인 증여 공동 그 다음 5번 상속 단독 신탁 등기 말소 단독 포괄 유증 공동 하나씩 공동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두 단독인 것은 3번입니다. 66번은 다음 중 자기명 등기할 수 이 자기명이라는 건 뭐야 당사 적격 있는 자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 인정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 첫째 자연인 그 다음 또 두 번째 뭐야 법인 또 뭐가 있어? 세 번째 비법인 사단재단 이게 다 된다 했지 등기법상 없는 게 자연 중에 태아 문제 판례가 취하는 정지 조건설 판례가 취하는 거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조합면허 할 수 없으니까 조합은 전원면허 합의 등기한다 했지 다만 특별법상 조합은 어디라고 했어요 특수법인체로 간다 했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각급 학교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다 해서 등록 안 된 사찰 이런 것들 적게 없는 거라겠죠. 요 법인 중에 공법인 문제됩니다. 공법인 어디까지 공법인이라고 했어요? 공법인 시군 자치구까지 공법인 따라 그 밑에 있는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는 공법인 자격이 없어. 다만 동리는 비법인 사단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권리 없는 사단 중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 또는 뭐 인가 취소된 주택조합 이런 건 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야. 전체적으로 여기서 적격 있는 자 자연인이 뭐야 자연인 그냥 사람
사람, 동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렇게 크게 보면 동물, 사람, 동물이라는 파트로 속해. 근데 오랑우탄, 사람이 아니지, 우리가. 그런, 그건, 아무리 사람처럼 이렇게 깎아놓고 해도 사람이 아니야. 자연인 아니란 말이야. 자연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인종, 피부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럼 북한 지역의 거주한 주민. 북한 지역 거주한 주민은 자연인입니까? 동물입니까? 법인입니까? 뭡니까? 이거. 자연인지 당연히 자기가 등기할 수 있지. 민법상 취업 안 된다 했지. 그 다음에 학교 안 된다 했지. 그 다음에 상속인 지위에 있다가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자, 사망자는 이제 자연인이 아니지. 언제?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그때만 자연이야. 권리능력 존속 시기가. 사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출생하기 전에가 뭐야? 태아 문제가 문제인다 했어요. 우리 민법은 태아를 보호하기 때문에 개별적 보호주라 해서 태아한테 상속권이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몇 개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보호주를 취하고 있지만 등기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것은 정지조건설 출생해야 그 소급적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직 출산하지 않은 태아 안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보에 의한 인가추진주택조합 뭐라고? 권리능력을 사단. 알았어요? 그래서 북한 지역 주민 뭐라고? 자연인. 그 다음 인가추진주택조합 뭐야? 법인, 비법인 사단. 여기. 그 다음 67번 문제. 등기 원인증명 서면의 거민. 원인증명 정보 거민. 거민은 언제 받는다고 했지? 거민은 언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는 거민을 받아라. 이렇게 했지? 자, 시장 등으로 행정청으로부터 내용을 받아라. 등기원인이 계약에 대해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췄을 때 거민을 받는 것이다 라겠습니다. 계약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건 문제 삼지 않아. 무허가 건물을 계약했어도 역시 계약을 원인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만약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이때는 거민 받지 않는다 했지. 계약이 아닌 게 뭐야? 상속이나 수용이나 경매. 소유권 이전해도 안 돼. 계약이지만 전세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전이 아니지. 거민 안 받아. 다만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이 하는데도 안 받는 경우가 있다 했지. 이게 언제야?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당사자야. 지가. 그럼 지가 계약 내용 알아 몰라? 본인이 자기가 계약해서 난 모르는데?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 내용 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내용을 관여하겠다는 거. 왜? 세금 빼먹지 말아라. 탈세를 방지하고 투기를 억제하려고. 알았어요? 그래서 요때 이렇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내용 아니까 거민 받을 필요 없는 거야. 자기가 해놓고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거민 받은 거로 본다. 뭐 의제. 간주하는 제도가 있지. 세 가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에 거래 신고필증. 요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나 주택거래 신고필증 등을 첨부한 경우. 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 나왔다 했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 그리고 여기서 거민이란 말과 판결이란 말은 별개의 문서입니다. 이건 국가가 행정관청에서 개인 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이건 뭐야? 법원에서 공동신청에 대해 협조를 안 하니까 단독 신청하려고 판결받은 거야. 그럼 시장이 얘들이 소송인데 알 수가 없어. 판결받았어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이라면 판결서 자체 거민을 받으라고 했잖아.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67번 거민 옳지 않은 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에 가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 원인증이 거민이 되어 있지 않아도 보면 왜? 언제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란 이전 등기 그때 거민 받는 거야. 그럼 가등 이전이 아니란 말이야. 본 등기할 때 받는 거야. 그 다음에 경매 절차 매각. 경매는 보고요. 경매는 계약이 아니야. 거민 받지 않지. 그 다음에 일방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필요 없다 했지. 자기가 내용 알고 있으니까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4번 지문 토지 수용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 정보를 제공하는 원인증서인 재결서나 협의 성립 확인서 거민을. 자, 수용은 뭐야? 여기 단독 신청 계약이 아니야. 여기 법률 규정에 따른 거니까 계약이 아니면 거민 받을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대학 졸업해서 초등학교 다 나왔다 포함됐다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65번 68번
자, 등기 신청을 방문 신청의 방법을 할 때 인감 증명. 인감 증명은 우리 등기 규칙에 총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그래서 이거 쭉 약간 변동도 있지만 좀 개정된 내용이 있었다 했지? 그래서 등기 규칙 60조에 보면 원칙 뭐라고 해서 소유권 등기 명의자가 의무자. 자,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다. 왜냐면 전자 신청할 때는 뭐로? 공인 인증서로 대체되니까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데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게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의무자. 그러니까 권리자한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는 건데 여긴 다른 게 있어. 증서의 진정성도 있기 때문에 총 8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8가지가. 규칙, 등기 규칙 60조에 가면 자, 인감 증명 내는 경우 자, 첫째 이거 소유권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등기필 정보 대신에 요 등기필 정보 이걸 내는 이거 못 내고 세 가지 직접 출석해서 확인 출석하면 누가 등기관 본인 확인하지 뭘 작성한다 했어 확인 조서를 만든다 했어요. 그다음에 대리인 즉 위임받은 법무사 변호사 같은 자격자 대리인이 확인 정보를 쓰거나 그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공증받아 당사 직접 공증정보 이렇게 등기필 정보 분실됐을 때 이렇게 소유권 이외 명의자입니다. 전세권자나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보니까 전세권 저당권 등기필 정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출석하거나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증정보를 제공할 때 이때 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다음 나머지는 증서의 진정성. 그래서 소과의 분 토지 분필 등기할 때 일부 용익권자 하필 특례 따른 등기할 때 소유권자 그 다음에 협의 분할단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 제3자 동의 승낙을 할 때 동의자 승낙자 비법인 사단 즉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 결서를 낼 때 이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원칙이 이게 의무자가 소유권자 의무자인데 이 사람 꼭 소유자일 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 가지 의무자의 진정성이지만 요 밑에 건 증서의 진정성이기 때문에 분필 등이나 하필 특례 협의 분할 제3자 동의 승낙 이런 게 나오면 이걸 공증받으면 증서는 진정으로 작성됐다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따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68번 문제 이걸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쉬운데 이해를 안 하려고 암기하려면 굉장히 머리 터집니다. 암기할 수가 없어.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다 암기 이거 원리를 이해하는 건데 수학 공식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사례를 다 암기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등기는 더 이해의 문제예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없어 의무자 등기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이게 뭐야? 확인 조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의무자인 저당권자의 인감 증명 제출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거지. 이거 3호 소유권 이외 명의자 즉 저당권 소유권 이외 권리지 명의자가 등기필 정보 대신에 확인 조서를 냈다 했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원래는 등기필 정보 있으면 낼 필요 없어. 왜? 의무자가 소유권자 아니니까. 1호에 따라서. 이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의무자의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알겠지? 진정성은 누구? 의무자의 진정성. 의무자.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의무의 진정성 보장해. 첫째, 어떻게 한다? 공동신청. 공동신청이라는 건 뭐라 했지?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두 번째, 원인. 등기 신청을 하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자, 연기 안 한다. 그럼 풀을 놨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야. 등기 신청을 와서 원인을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원인 증명 정보. 원인 증명 정보. 이게 각종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 계약서에 뭐가 들어갔어? 혼자 만들지 않지. 반대방의 의사 없이 합치가 계약이잖아. 그럼 여기 처분한 의무자, 매도인 같은 사람 당연히 계약서에 도장 찍고 이름 써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 이거 위조문서입니다. 그다음 계약을 했다면 이행이 끝나. 그럼 매수인은 뭐야? 대금을 다 주고. 그럼 반대급 이행이 끝나면 매도인은 등기필정보 넘겨줘야 돼. 누구? 등기 집문서, 땅문서. 이게 뭐야? 등기필정보. 누구 거? 의무자 거. 이거 왜 줬겠어? 돈 줬으니까. 반대급을 받았으니까 주는 거지. 돈도 안 주는데 그냥 자 가져 너 줘. 나가서 집문서, 땅문서 가져 나가서 길에 가잖아. 이리 와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나눠준 사람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물권 문서인데 그렇게 주겠어? 돈 줬으니까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냈다면 등교하는 아 이거는 추정해 주는 거야. 적법한 절차가 지금 이행돼서 이걸 냈구나 추정해 주는 거야. 이거 아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어떤 놈 남의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 보니까 책상 위에 등기필 정보 하나 있어? 가지고 와서 갖다 내는 놈 있으니까 그래도 본인 의사 확인해야지 인감증 누구 거? 의무자 거 이런 얘기예요. 이게 등기 진정성을 증명한 건데
중요한 건 다 필요해 이렇게 다. 알았어요? 중요성이 적은 거는 그냥 다 필요하지 않고 이건 필요 없어. 인감 안 내도 되는 얘기. 그럼 여기서 소유 이거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의무자가. 소유자가 의무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원칙. 그럼 보세요. 지금 저당권 이 지문이 저당권을 말소한다 했지? 그럼 의무자 저당권자잖아. 그렇지? 저당권을 말소 등기하니까. 자, 다시 한번. 의무자 권자 문제는 설정 등기할 때는 자, 설정할 때는 누구? 권자가 해당 권리권자. 의무자는 누구야? 해당 권리 설정자라 했지? 저당권 설정 시는 저당권자가 권자, 저당권 설정자인 물권자가 의무자야. 근데 이게 말소 등기할 땐 바뀐다 했지? 말소 등기할 땐 이게 지위가 서로 바뀌어서 권자가 없어지니까 의무자, 설정자 부담이 없어지니까 권자지로 바뀌는 거야. 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의무자, 설정자는 권자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저당권을 말소하니까 지금 어디야? 소유권이 아닌 여기 의무자 누구야? 저당권자니까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흘러봤더니 저당권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2회의 명인 저당권자가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만 내면 끝난 건데 이게 없어져서 지금 이렇게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받았다. 이게 개정되면서 모두 필요하게 된 거야. 과거에는 이건 필요 없었어. 근데 여기 지금 다 바뀐 거야 이게. 이렇게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인감증 내야 된다는 거야. 2번 소유권의 가등기명 소가 가등기명인자가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 그래서 소유권의 가등기명인이 의무자가 되고 등기 권자 공동 가등기 이전 등기할 때지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다면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가등기를 말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지만 소유자에 준해서 따로 내라고 한 거지. 그렇죠?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권 가등기 말소 시는 누구 가등기 명의자 인감이 있어야 된다. 특별 규정이에요. 근데 이건 가등기 이전할 때야. 예를 보세요.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어. 그럼 요 가등기 설정할 땐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였지. 그럼 누구? 의무자의 인감이 첨부되니까 가등기 한 거야. 근데 가등기 이전한다는 건 뭐야? B가 가등기 C한테 넘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의무자, 얘가 뭐가 권리자. 이렇게 가등기 이전 등기하지. 그럼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동 신청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공동으로 하면 공동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요 이전 등기할 때는 가등기하고 봤던 가등기 필 정보를 내면 되는 거예요. 의무자는. 그러면 인감을 내느냐? 낼 필요 없어. 왜?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요거 예외가 되려면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내. 근데 이거 가등기 이전하니까 인감은 안 내. 이런 얘기야. 지금 이건 요기를 한 번 더 가등기 이전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 내. 근데 전세권 가등기 말소나 저당권 가등기 말소는 필요 없어.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만. 왜? 중요한 거. 원래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내니까. 즉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당연히 의무자 소유권자야.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의무자 누구냐? 가등기 명이냐? 소유권자 아니잖아. 근데 소유권 가등기권자는 뭐야? 본등기만 하면 소유권자 될 뻔한 사람인데 이걸 날려버리는 건데 본인이 여기서 안 물어봐?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감을 가져라는 거야. 본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2번은 가등기 말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등기 이전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3번 소유권 가등기 말소등기를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때 가등기명인가 이건 내는 거. 소유권 가등기 말소한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2호야.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한 근장권 설정 등기를 의무자와 권리자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의 등기필정을 제공했다면 의무자 인감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목적이 저당권이니까 누구야? 여기잖아. 소유권 2회 권리에서.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자지.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할 때 필요한 거고, 알았어요? 전세권에 대한 근장을 한다. 전세권 목적의 근장.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을 이제 이게 빨리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의무자 인감을 내는 겁니다. 의무자 소유자니까. 근데 B가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권은 얘는 권리자니까 전세권 설정할 때 의무자 인감을 냈지. 근데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럼 저당권이나 근장권 얘가 뭐야? 권리자? 얘가 의무자야. 공동 신청한단 말이야.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자니까 소유권자 아니잖아. 그래서 안 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 못할까 봐 또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본에 거주한 재외국민인 경우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달이나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이제 이게 하나 추가된 거야. 이게 이것도 최근 개정된 내용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에 인감에 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의 경우 재외기관 공관장에서 공증받으면 그거를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옛날에 굉장히 복잡했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샀다 처분하려면 미국인한테 너 인감 가져라 하면 미국인이 인감 있다고 있어 없다고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본국에 인감 증명 제도가 있으면 인감 증명을 일본에 떼어오면 돼. 일본 같은 경우 미국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본국 관공서의 그 공증인 앞에 가서 공증을 받아와야 돼. 서명에 대한 공증을. 근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 재외 공관에 가서 인증 받아도 된다는 거야. 편의를 도매 준 거야, 편의를. 또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야. 지금 제가 전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인감 떼야지. 인감 떼려면 한국 와야 돼. 근데 그게 비용이 비행기 값 생각 날라와서 뭐 돈을 붙여주는 건 상관없어. 근데 인감 떼려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 막 매도 인감 안 떼주잖아. 본인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비행기 값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 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해외 공관장 가서 그걸 해서 보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게 또 추가된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고. 69번 역시 방문 신청할 때 인감 증명 제출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뭐 이건 이렇게 많이 풀 필요 없는데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첫째, 지상권 설정할 때 의무자 물자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 인감을 내라. 왜? 의무자 누구이기 때문에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해 주는 거니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의무자 물자 공동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의무자 인감 증명 제출 필요가 없다. 왜? 의무자가 전세권자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 의무자 소유권 등기명이 아니니까.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함으로써 등기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를 가름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은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제도가 있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규정 좀 저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실무상은 인감을 내도록 돼 있어요. 알았어요? 인가 가서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자인 같은 경우 본인 신분증 주고 서명을 써주면 서명 인증을 해줘. 그거를 그것도 있어요. 근데 등기소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그냥 법무사들이 우임받은 법무사들이 인감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떼다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 이름을 자필로 명확하게 알아보게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사인했다고 해서 무슨 이상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 뭐 이름은 등기관이 어떻게 읽냐. 읽어볼 수가 없잖아 이런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본인 성명을 명확하게 기록해라.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유 신청할 때 의무자 등기표 정보 없어서 의무자 등기 출석해서 등기로 또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자인 저당권에 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직접 출석해서도 옛날에 안타 이거 낸다면 이것도 들어갔어요. 소유권 이외 명의자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 직접 등기관 작성을 조서라 했지. 바뀐 내용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법인화 사단 이거 마지막 이거예요. 마지막 여기까지 물어본 거. 여덟 번째 법인화 사단이 사원총회 결서가 들어가는 경우 언제라고 했어? 의무자일 때. 아까 종중부동산 처분하거나 이럴 때입니다. 이때는 그 내용을 보증하기 위해서 두 명 이상 성년자 날인한 인감 증명도 같이 내야 돼요. 그 다음에 70번 문제 보시면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29제 2호 시험 많이 나옵니다. 각하 사회에 해당한 걸 모두 찾아봐라. 제일 많이 나온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게 규칙 52조에 언급된 것 중에서 이거 항상 기억하라 했지? 어떤 거? 지분만 전원명의 자동으로 지분만 전원명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의 상속 등기도 뭐라 했지? 전원명의 가등기에 본 등기는 뭐라 했어? 지분만 이렇게 문제 되는 거야. 그냥 포괄 유종 둘 다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나오지 않는 거야. 여기만 나오는 거. 자, 70번. 공동상속 중 일부가 지분만 안 됩니다.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명령에 의해서 신청.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명령 정보는 뭐냐? 이것은 가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가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거야. 근데 이거와 구별해야 됩니다. 요 규칙
자, 다시 한번 아까 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규칙 52조에 가면 10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했지. 여덟 번째가 신청으로 해야 될 등기를 촉탁을 한 경우, 아니 거꾸로 갔거나 촉탁해야 될 등기 신청, 이렇게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했거나 이런 걸 말이죠. 이게 작년 공매가 나왔어. 공매 촉탁 등기인데 이걸 신청했다고 나왔어. 또 경매도 촉탁 등기인데 신청했어. 그럼 안 돼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뭐냐? 요 가처분명령은 처분금지 가처분이 아니야.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예요. 원래 가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절차가 공동신청 원칙이다. 가등기 절차를 물으면 원칙 공동신청이다. 혼자 못해 이거. 만약 혼자 한다면 내가 오늘 다 이 세종시에 있는 건물 다 가등기는 갈 거예요. 알았어요? 혼자 하면 내가 허무 가면 되지 뭐. 안 될 게 어디 있어. 근데 의무자가 승낙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했어? 인감을 받아왔는데 대주겠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특례가 있어. 예외 단독 신청 특례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 첫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이건 판결의 형태야. 판결이 재판하면 결론이 판결 결정 명령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때 명령이라는 법원이 결정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판결마다 단독 신청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의무자의 승낙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요거는 단독으로 본다고 단독 신청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법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건 신청과 맞고 단독 신청 법원 촉탁을 할 때 이게 바로 촉탁 등기 신청 이런 안 되는 겁니다. 하부자 명의 인 부동산에 대해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지분에 대해 감유. 합유는 무엇의 소유 형태일지 이거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당사 적격이 없어. 자기 이름으로 적격이 없다는 건 자기 이름 등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조합원 명의로.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되 무슨 등기한다? 합유 등기한다. 합유 등기한데 합유 지분을 등기에 쓴다 쓴다? 안 써. 지분을 기록이 안 됐으니까 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기록이 안 되면 어떻게 가압류해? 그러니까 이런 각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에 이제 기억과 니은과 리을과 미음번. 그래서 디귿만 빼면 되겠습니다. 전부 고르면은 그 디귿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그다음 71번도 역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첫째. 지분만 상속 등이 역시 2호 관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 이건 할 수가 없었죠. 이건 이제 실명법 시행되면서 유예기간만 줬어. 그 이외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피담보 채권 분리에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이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2호 위반이 되죠. 그 다음에 공동 저당권을 설정되어 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에 차순위 저당권자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자를 대위한다. 이거는 공동저당이 대위등기 법적 허용된 민법 380몇조 있는 거 있죠? 387조인가요? 그래서 384조인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민법에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공동저당 공동저당에 대해서 동시배당 이시배당 동시나 이시에 담보 신청할 때 동시배당할 때 이시배당할 때 규정이 있어요. 민법 문제에서 나올 거야. 2차 하는 사람 오래돼서 다 까먹었지. 그래서 이때 공동저당을 대위하게 되면 당연히 후순 차순위권자는 선순위권자를 대위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1번 부동산 여러 개 2번 부동산 있다고 칩시다. 여기 1순위가 여기는 A B 여기도 A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여기 뭐 A, C가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A가 먼저 요거 배당 다 받아갔어. 여기서 자기 돈 다 받아갔어. 그러면 여기서 원래 이 공동저당이라면 비율대로 채권의 비율대로 여기서 일부 받고 이렇게 가서 자기가 받아가면 얘가 자기 게 있잖아. 근데 다 받아갔으면 얘가 여기서 다 받았으면 요 A가 받을 이쪽에 A가 가질 지분을 대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공동저당이 대위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부동산 다 받아갔다면 얘는 선순위권자 받아야 될 이 공동담보물에 대해서 이 선순위권을 대위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누가 의무자냐.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 지위가 되는 거야.
공동저당인 대위 등기. 알았어요? 대위자, 즉 차순위, 순위, 선순위가 이 차순위 저당권자, 얘가 권리자가 되고 선순위 얘가 의무자에서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를 여기에 부기를 해놓는단 말이야. 부기 등기로. 이걸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가능한 거고 법이 허용된 겁니다. 그다음에 관공서 또는 법원이 촉탁으로 시행할 등기 신청, 이건 조금 안 나오죠. 촉탁으로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전부 다 2호 위반을 각하되는 거예요. 그럼 72번 등기관 등기를 마쳤을 때 소관청 또는 대장소관청의 통지가 부족. 이건 뭐야? 소관청 통지는 자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했지. 그래서 항상 등기는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 어떤 거? 등기부 문제, 대장 문제, 세금 문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 제일 먼저 등기소에서 요 등기부상 공시방법 이원화됐으니까 소관청 시장 등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대장을 가지고 있어. 이건 등기소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에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 일치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세무서에 있어. 세무관서는 뭐가 있어요? 변동이 생기면 눈 뜨고선 세금 뜯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요새 세금이 엄청 올라갔는지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야. 웬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맨날 무료로 막 주면 세금 거둬야지 어떻게 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그래서 일단은 A에서 권리변동이 이렇게 생긴다. 자, 제일 먼저 권리변동이 생기려면 등기부상에서 권리변동이 생기. 그럼 권리변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럼 여긴 안 맞아. 이게 원래 일치하고 있다가 이게 불일치 생기니까 대장소관청에 통지한대. 며칠이냐라고 했지?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 통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세자료 송부. 이쪽은 대장소관청도 여긴 세금을 부과할 근거자료. 과세자료를 송부해줘야 돼요. 그리고 검인받는 과정에서 내용 정보가 전부 다 이미 세무관에서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야? 대장소관청 여기 통지 여기를 물어봤어. 세무관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소유권자와 관련된 거야. 대장에는 소유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뭐야? 소유권 변동이 생겨야 돼. 소유권에 관한 거. 지금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어떤 거?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없어. 소유권만. 근데 소유권 변동이 생겨야 돼. 그래서 변동이 안 생긴 것도 할 필요가 없어. 가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라고 있잖아. 가. 변동이 안 생겨. 소유권 가등기에서 소유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본등기에 바뀌어. 가압류 바뀌어? 안 바뀌어. 처분기, 가처분 안 바뀌어.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것만 변동이 생기니까 소유권 보조는 기등기와 미등기 구분하기 위해서 그다음 이전등기, 소유권 변경, 경정, 소유권 말소, 말소 회복등기, 소유권 등기 명의인 명의자 이름 개명했다든가 표시 변경이나 경정 이렇게 전부 다 소유권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야. 알았어요? 변동이 안 생긴 거 할 필요 없고 소유권 이외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이해됩니까? 공시방법 이원화해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자 일치해야 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2번 딱 보니까 대장소관청 통지할 필요 없는 거 소유권 앞에 다 붙어 있으면 되는데 4번 가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건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73번 전자신청 관련된 겁니다. 전산 등기라고 했지만 전자신청. 전자신청이 나오면 제일 먼저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지?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 누구? 첫째 누구? 자연인과 법인은 된다. 누구나 비법인사는 안 된다 했지.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하면 미리 뭐라고 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라.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 최초 전자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해야 되지. 어느 등기소에 나가라고 해서 아무데나 제한이 없다. 관할 제한이 없다. 전국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 지정됐다 했습니다. 사용자 등록 신청할 때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이때 주소증명 정보와 인감증명 그리고 자격자 대리인 자격증명 정보를 같이 가져가야 돼. 그래서 한번 신청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놓으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 3년 지나버리면 효과가 없지? 그럼 어떻게라고 했어? 지나기 전에 연장해야 돼. 연장을 하면 어떻게라고 했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신청. 연장신청은 이건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직접 출석해도 돼. 하면 다시 몇 년? 또 3년 연장돼. 몇 번까지 한다고 했어? 계속 제한이 없음.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더 깊이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격자 대리인에게 이것서
이 전자신청이 대리를 물어보면 대리는 이건 일반인들은 못해요.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 허용되고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신청 등기청 위임해서 이 사람이 사용자 등록을 했다면 본인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73번 역시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자격자 대리인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라겠고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에, 본인은 2번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위임해버렸으면 본인은 따로 사용자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접수 시기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죠. 신청정보와 저장된 데 접수인거로 보는 것이고 24시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유효기간 3년이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회수제한이 없음. 회수제한이 없다. 74번 역시 전자신청 관련해서 최초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미리 하라는 것이고 2번 지문처럼 자격 자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 대리해서 전자신청 역시 자격자 대리는 당사자를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법인한 사단 재단이 대표자 관리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그 사단 재단 명 직접 전자 여기 비법인 사단은 전자신청권이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법인한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 대리해서 전자신청 안 됩니다. 전자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제출한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하면 인감증명 정보를 송신하지 않는다. 전자신청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75번 역시 옳은 것을 옳은 걸 찾으라겠네요.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이제 끝났어.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즉 연장이라는 건 안 돼. 연장은 종료 전에만 하는 거예요. 경과하기 전까지. 그래서 틀린 것이 2번 법인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면 별도로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도 전자신청이 허용됩니다. 그 다음 3번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신청한다 했지 3개월 전부터 그리고 연장기한 3년이 됩니다.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되며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여기서 자연인은 전자신청이 되는데 이 자연인 우리나라 국민도 국적 아닌 국민들이지만 외국인도 포함된다 했지 외국인은 국내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의 어문 틀려 외인 등록을 한 경우도 있고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위임한 경우 본인 당사자는 할 필요가 없다 했지 당사자는 사용을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에서 전자신청 문제 봤고 자 그 다음 좀 쉬었다 할까? 계속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